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전장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출발 양호하게 했다가 지금 현재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선물이 전일 미국 약세에다가 지금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무엇보다도 중국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시장에 조금 약세 흐름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중국이 지금 빠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해 종합 0.96% 하락이고요. 자, 나머지 니케이도 0.94% 하락. 자, 환율은 다시 1172원대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약세 보였던 전기전자 자동차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그와 반면에 최근에 테마 이루면서 초강세 보였던 엔터, 메타버스 게임주들 그리고 2차전지 소재단 상당히 강한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주항공도 오늘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전기전자 섹터 한번 챙겨보자면요. 양호한 실적 발표 SK하이닉스 이후에 60일 저항도 그냥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4%대 상승이고요. 삼성전자 조금 전에 아마 실적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호하게 발표됐다라고 일단 스팟으로 들었습니다. 7만원대는 지켜내는 모습입니다만 SK하이닉스와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7%대 초강세 보이는 거와는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입니다. 어저께 전전히 상승했던 폭 그대로 다 반납하면서 20일 저항에서 좀처럼 잘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동차와 전기전자가 돌려내야 된다. 시장 강세로 가려면요. 지금 현재 뭐 강세로 간다는 표현은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저항권에서 돌파 시도 놓으려면요. 여기 저항권 돌파하려면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강하게 가야 된다. 현재 전기전자와 자동차는 돌려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강세 보였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섹터들 강하게 차익 실현 물량 나오니까 강세는 유지 못하고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기아차 3% 인근으로 상승이고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틀리지 않고요. 실적 양호하게 발표되었습니다. 자,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전일은 만도, 전전일 연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만도는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추세 다 돌려낸 바 적당히만 숨 고르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조선주는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으로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머지 철강 조선, 철강 건설 약세고요. 오늘은 특히 보험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세 좋게 오던 부분 큰 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특징이고요. 셀트리온 삼형제 좀처럼 강하게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저께 강세, 전전일 강세 보이던 부분 유지하지 못하고 저항권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저점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로 큰 폭으로 밀릴 수 있으니 저점 이탈한다면 반드시 물량 축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엔터 쪽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하이브 3%대 하락, JYP 2% 인근 하락, 자, SM 6% 하락입니다. JYP 죄송합니다. YG 엔터도 3%대 하락, 자, YG 플러스도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다 차익 실현했어요. 자, 맥스트 한빛소프트, 자이언트 스텝과 같은 메타버스도 약세고요. 선익 시스템만 강세. 하지만 고점, 단기 고점 부위에 여기 저항권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직 스튜디오, 덱스터 숨고르기 양상이고요. 자, 최근에 강세 보였던 위메이드도 4%대 조정. 자, 펄어비스도 5%대 조정입니다. 자, 상당히 시장이 여러분들 접근하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LNF와 같은 2차전지 소재단 더 기다려야 된다 했는데요. 오늘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LG화학은 3% 인근으로 상승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처지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메이커들이 그래도 2차 전지에서는 선방하고 있다. 자, 아까 반도체 소부장 말씀드렸는데요. 소부장이 또 강하게 돌아선 모습입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 7.58% 상승하고 있고요. 심텍 4%, 자, 유진테크 6%, 테크윈 7% 상승하는 등 오늘은 확실한 차별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소부장 그리고 자동차 강세, 엔터 메타버스 게임 그리고 여타 보험 화장품도 언급을 한번 해드려야죠. 화장품 계속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에는요, 외국인 선물이 그래도 조금 붙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3600개 약 매수 쪽으로 지금 붙들어주고 있는데, 전일에 저점 이탈하게 된다면 좋지 않거든요. 과연 저점은 지켜내면서 반등 시도 나오는지.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 양대 시장 매도 물량 더 출회되면서 흔들리게 되는지 잘 챙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기관 외국인 강하게 매도 넣으니까요. 좀더 관망의 스탠스 취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뭐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추천 영상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